주셔도 저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키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지연이 엄마 이은자라고 합니다. 김재준 엄마 정남문입니다. 주연장의 엄마 초부영입니다. 저희가 뭐 다니면은 저 배우님들 오셨다 그러면 배우래 막 이러고 우리 등장인물이야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저 이배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9시에 도착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까지 학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현실. 특수학교를 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다가 또 설치하는 것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코너는 아니겠지.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은 게 이렇게 욕심입니까?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서진이 세워져도 여기 네 명의 엄마 아이들은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학교를 가야만 하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3시간 동안 정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고 안 끝나는 거예요. 정말 아버님도 진짜 큰절도 하시고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여기서 무릎 꿇고 호소하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겠다. 평생에 그런 기억이 모욕적인 그런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엄마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정말 다 따라 나와서 같이 꾸러웠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위에서 단상에서 봤잖아요. 셋이서.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난 그게 그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렇게 도미노 같은 그 벽에 그 노란색 현수막이 있었어요. 특수학교 반대에 비대위에서 붙여놓은 노란색. 너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밑으로 복까지 안 나오고 자기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의자 이렇게 빼가지고 무릎 꿇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수고하지 마라! 저게 탑으로 쳐라고! 절벽에서 조금만 더 하면 뒤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정말로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그게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아이들만 놓고 가야 되는데 한쪽 눈이라도 감을 수 있는 세상이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학교 다니면 안 되나 보다. 만약에 일반 학교를 짓는다면 이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을 텐데 그 학교 앞에 특수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애들을 함부로 말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안 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작은 애들끼리 쏙닥거리는데 그 소리들이 자꾸 멀리서 말하는데도 그런 말들 안 듣고 싶은데도 자꾸만 들려서 이렇게 미니가 우는 것처럼 우리 엄마들의 인터뷰 내용에 다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났던 것 같고 사실은 감독님이 누구를 섭외해서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몰랐어요. 그때까지 몰랐는데 어쩜 저렇게 나와 같은 마음들을 다 인터뷰를 해줄까. 또 행복했던 거는 그
서진 학교 학생들이 잠깐 나오잖아요. 너무 해맑게 웃잖아요, 아이들이 영화에서. 근데 여기 교훈이 꽃처럼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빛날 다 존재들인데 항상 그 토론회 때는 정말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가 큰일을 했다라는 그런 뭐 자부심도 있고, 문화투쟁이라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99분을 보여주는 게 공감이나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크다고 저희가 느꼈거든요. 사실 가족도 남편도 비장의 형제도 엄마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저러고 다녔구나. 맨날 우리 동생도 언니 또 나갔어? 또 그래? 그리고 제발 언제 그만둬? 그 회장 언제 그만둬? 맨날 그랬었는데, 그 영화를 본 다음에는 언니 너무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고 잘 몰라서 미안했다, 이런 말들을 해주거든요. 어떤 분이 왜 관객으로 왔다가 아버지가 돼서 나갑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전 정말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걱정되는 거는 그분 개인이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상처가 더 많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염려하시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마음을 정말 돌이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봉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신 분이래요. 사실 저희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 같지는 않아요. 노여운 마음을 좀 푸셨으면 좋겠고, 감독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누구 한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줄 몰랐다고 하시고, 또 막상 또 학교가 만들어지니까 사실 염려하시던 그런 상황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여기 지역에 사시는 아버님이신데 서진학교가 들어오면 그 놀이터를 못 간다는 거예요. 딸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놀이터를 다닐 수 있냐, 너무 위험하다, 용산에 가서 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아버님의 그 눈을 보니까 제가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눈은 제가 저희 지연이를 바라보는, 그 지연이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는 정말 부모의 마음인 게 느껴진 거예요. 아, 정말 많이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구나.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 그게 컸던 것 같고요. 혼자 오는 애들 거의 없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시거나 늘 누군가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어서. 대놓고 그러신 분 없어요. 우리 집값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우리 먹고 살만해요. 특수학교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는 데이터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 김성태 의원님이 한방병원에 대한 그 가공의 희망적인 이런 걸 제시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교육청 땅이고 뭐 이렇게 했으면 반대를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의료 지정 특구로서 뭐 한방병원이 와야 되는데 특수학교가 온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주신 분이 아주 똑똑하신 의원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의 발단, 이 모든 거의 원인이. 책임제를 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하셨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되는 게 없으니 부모연대에서 삭발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은자가 언니는 당연히 회장이니까 해야죠 라고 저한테 말을 했고,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니 저랑 연락을 잘 안 하던 친구가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대요. 어머, 부용이가 암에 걸렸나 봐. 그래서 삭발을 했나 봐 해서
연락을 해야겠는데 무서운 소리를 들을까봐 그렇게 어려웠대요. 물론 그 철렁함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눈물이 났다고 해요. 아이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근데 주변에서 걱정해주고 주변에서 그러는 것보다 저희는 정말 즐겁게 참여를 했고 아이의 장애 때문에 정말 다른 세상을 너무 많이 보게 해주는 것 같고 동성애자들 막 이렇게 왜 저기 막 그 축제하잖아요. 저 정말 이해 못했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굉장히 이제 목사님들도 막 얘기하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혼란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장애인 가족으로 사는 게. 우리가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성장해. 너무 장애 아이를 키운다고 하니까 저희를 너무 특별하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는 평범한 똑같은 엄마인데 그냥 자폐를 갖고 있는 특성의 친구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게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계속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만 없었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원망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지연이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고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음 생에도 내 자식으로 태어나죠. 그럼 엄마가 더 사랑할게. 보호 작업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박스를 접는다든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월급은 못 받고 그냥 그거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을 1년 정도 보내다가 그런 일자리가 훈련하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어요. 1년 과정 중에 훈련을 거쳐서 청소 미화원으로 근로지원인 선생님하고 같이 4시간 동안 일해요. 사실 발달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학교에선 보는데 사실 사회에선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직장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발달이. 그러면 직장에 다니시는 보통 평범한 성인분들이 성인 발달장애인을 안 보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야 발달장애인 학생들이랑 잘 지내야 돼. 어떻게 그러겠어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끊기니까 요렇게 가면 평생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런 상태로 단절된 상태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조금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처음에 좀 낯설 수 있지만 사회에 노출할 권리를 아이한테 줘야 어떤 대응하는 것도 생기고 그 상대방도 발달장애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생기는데 아예 우리 애가 잘리면 어떡하나. 근데 저는 잘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비장애인도 잘리잖아요. 비장애인도 사이코 같은 상사 만나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냔 말이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을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교육받을 권리, 뭔가를 해야 될 권리를 막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처럼 어떤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우리가 반대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옆집에서 뭐 한다고 반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삶이 그냥 존중받으면 좋겠다.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